방에 한 잔 예진의 애티튜드. 오늘은 어떤 한 잔일까요? 예티튜드. 내 채널은 항상 강사들이 출연하거나 내가 거의 출연하니까 강사 입장에서만 얘기하거든. 근데 너네는 완전히 교수생 입장이잖아. 교육을 많이 여러 번 들어왔으니까 이걸 들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. 그래서 진짜 강의를 준비할 때 이런 걸 해야 되겠구나. 우리는 진짜 주기적으로 받지. 너네 얼마나 받아? 한 달에 한 번 받아?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분기별로 받는 것 같은데? 아마 1년에 4번 받네. 최소 한 번. 상반기, 하반기 아니면 아니 분기별로 해봤는데 한 달이었어. 어 맞아. 우리는 실수가 중요하니까. 그거 듣지 않으면 안 될걸? 업무의 입장처럼 그렇지. 그치. 왜냐면 일하다가 아 나 일 다 안 끝냈는데 이거 꼭 들어야 된다고 다 참석하래. 나는 이미 막 진짜 미친 듯이 일하다가 딱 이제 앉았어. 당연히 잠이 오지. 다 자는 거야. 근데 거의 잘 쓰는 것도 없어. 맞아? 졸려. 그러니까 강사가 재밌게 해야 돼. 맞아. 흥미가 안 생기면은 잘 안 듣게 되는 것 같아. 아 근데 너네는 사내 강사냐? 너네 진짜 아니 사내 아니야. 외부야. 나는 사내 강사도 많았던 것 같아. CS팀에 소속되어 있는 그런 CS 강사 선생님이 있었어. 그 완전 근데 진짜 그 간호사들이 하는 거랑은 다르지. 확실히 이 사람은 그럼. 나이가 비슷해도 연륜이 있고 대답을 끌어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. 스킬 같은 거 확실히 막 약간 좀 달라. 별로 기억에 남는 게 없었어. 그 전에 들었던 게 훨씬 더 기억에 많이 남고 더 되게 다양한 콘텐츠로 약간 사람들의 참여도를 높이려고 하는 것들이 많았어가지고 요즘에는 그냥 가서 출석 체크만 하고 그지 나가지. 동영상 강의. 맞아, 동영상 강의가 많아졌어. 그 동영상 강의로 대체하면 누가 솔직히 듣겠어. 나도 온라인 강의했어. 온라인 강의하면 다 스킵이야. 피곤하 모르는데 누가 듣고 싶겠냐. 그렇지. 그렇게 해서 이수만 해버리고 이수하려고 하는 거. 그치. 맞아. 들었던 교육 내용 중에 진단하는 것도 좋았어? 나 진단하는 거? 성격 진단. 뭐지? 디스크 유형? 디스크 유형. 아 디스크 감사하는 거. 뭐 여러 가지 보기 유형이 나오는데 거기서 나와 같다고 생각되는 거를 자기가 고르는 거야. 그래서 그거를 합쳐보면 너는 A형, B형 뭐 이런 식으로 혈액형이 나오는데 정말 그게 다 거의 다 맞았어. 아 그래? 그런 것도 재밌게 해서 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게 진짜 재밌어. 고객을 아는 거. 고객의 다양한 맞아. 유형이 있다 이거구나. 나를 알므로써 내가 이제 앞으로 내가 좀 어떻게 해야 되고 아 내가 이런 점이 부족하긴 했구나 그런 게 어쨌든 개선을 하기 위해서 듣는 교육을 옆에 앉아있으면서 교육 듣잖아. 근데 얘 성격이 이렇게 나왔다 했는데 얘가 이게 맞다 그럼 옆에 있는 애가 맞다고 그런 게 공감되니까 그런 게 좀 재밌지. 그건 뭐하지? 무슨 주제를 하나 던져줘. 그러면은 그 디스크 그 사람의 유형끼리 막 걸려나가지고 너네 같았으면 어떻게 하겠니 뭐 이런 거를 다 거기다 적는 거야. 그 유형들을 다 붙여. 그런 다음에 그거 설명하면서 이거 봐요 성격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애들이 막 다 웃고 막 그래. 자기네도 얘기니까 재밌을까? 다 본인들 얘기하면 다 재밌어. 맞아. 나는 딱 그냥 기억나는 거는 누구한테 막 친절해야 되고 막 그런 것보다도 약간 그런 그 직원 간의 약간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했던 게 제일 많이 기억에 남고 그것도 유명한 사례인 것 같은데 막 그런 거 옛날에 그 비행기 추락사고 같은 대화 내용을 예로 들면서 기장이랑 부기장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 비행기가 추락을 하게 된 결과. 그래가지고 그런 거를 막 예로 들면서 하니까 그게 되게 중요한 거고 아까 그 PPT도 막 아직도 기억나. 그래서 대화 내용이 되게 여기에 따다닥 찍히고 따다닥 따다닥 모여서 막 이러면서 막 그 강사가 그리고 약간 몰입감 있게 설명을 해줬던 것 같아. 막 그래서 뭐라고 했을까요? 막 이러면서 약간 이런 톤이나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거야. 강사가 일단은 재미있게 잘해야 돼. 그러면서 이제 그 사례를 처음에 인용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설명을 막 덧붙이면서 하니까 좀 더 그 내용에 집중하면서 들을 수 있게 된 것 같아. 이게 진짜 뭐 중요하구나. 뭐 하나 있어. 막 이렇게 CS 강사들 막 동영상 보여주고 이러잖아. 근데 그 동영상이 뭐였냐면 뭐 청각장애인을 위한 영화, 그 다음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영화가 따로 있어. 장애인들만을 위한 영화가. 근데 그거를 보여줬어. 근데 그게 너무 신기한 거야.
우리가 그냥 보는 영화랑 달라. 그 실제 그 영화를 보여줬다고? 어, 실제 그러니까 청각장애인들이 볼 수 있는 영화를 보여줬고 시각장애인들이 볼 수 있는 영화를 보여줬어. 똑같은 영화를 하나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거고 하나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걸로 해줬어. 근데 그게 되게 달라. 천지차이야. 근데 그거를 장애인 아니면 장애인이 보고 듣기에는 놀라운 거였어.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을 위한 배려 내가 할 수 있는, 그러니까 일상생활 공공장소에서도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너는 이렇게를 해야 돼 뭐 이런 거를 좀 보여주는 거였는데, 근데 그게 되게 신기했어. 그런 것도 되게 좋은 거 같아. 그러니까 평소에 접하지 않는 거라 되게 인상적이었어. 신기하고 감동도 있고. 근데 이 사람이 되게 조곤조곤하게 막 재밌게 얘기하는 스타일 아니었어. 근데 집중하게 되는 그거는 하나의 소재가 좋았던 거 같아. 그 자료들이 평소에 기존에 막 너무 알려져 있는 자료는 인지하지 못했던 새로운 그런 매체? 소재가 되게 인상 깊었어. 근데 그게 진짜 재밌었어. 재밌게 하지 않았는데 재밌었어.